거야 그냥. 드셔보세요. 이걸 먹어보라고요? 네네. 이게 식용도 되는 겁니다. 에? 어머, 클로버를 먹는다고요? 어, 진짜? 그동안 눈으로만 보던 클로버를 이곳에선 입으로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답니다. 토끼가 먹는 거 봤는데 무슨 맛일까요? 클로버 모양의 행운 쿠키도 있어요? 클로버 가루를 듬뿍 넣은 색다른 쿠키도 있다네요. 100가지 행운을 불러오는 백운 계곡 축제에서 또 다른 행운을 찾았는데요. 야,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쪼개주면 제가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네. 행운이요? 예, 한 번에. 오케이, 도전! 아까 클로버 봤으니까. 먹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못하겠어. 힘보다는 요령으로 승부하겠다는 수민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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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다. 와, 잘했다. 왔어요. 두동강. 야, 이건 기술이에요, 진짜. 주세요. 그럼 저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기요? 네. 백운 계곡을 찾아온 이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운. 바로 포천의 맛인데요. 닭백숙부터 이동갈비까지 맛깔나게 준비하면 포천하면 이동갈비. 포천의 맛이 여기 다 모였어요. 신선 부럽지 않은 근사한 한상을 백운 계곡에서 누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축제 분위기도 즐기고 계곡 옆에서 포천의 먹거리를 향껏 즐기니까요. 제가 정말 구름 위에 퉁실퉁실 떠있는 기분이에요. 이 기분 그대로 이어가게 할 특별함이 또 있습니다. 축제로 송글송글 맺힌 땀을 식혀줄 막국수인데요. 농치미로 육수를 만든 이곳 막국수에서 독특한 맛이 나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 지역이 이북이었다가 수복이 되면서 그대로 남아서 이제 음식 형태가 그대로 남은 형태가 이제 막국수죠. 감칠맛 나는 국물에 고소하고 담백한 면발이 만나 한상의 조화를 이루는데요. 와, 어우 시원하겠다. 시원해. 그다음 명태식혜를 얹어 매콤하게 입맛 끌어올린 막국수도 이곳의 별미랍니다. 뒤이어 찾아오는 새콤함에 눈이 번쩍 뜨인다는데요. 마지막으로 막국수의 단짝! 큼지막한 크기 뽐내는 메밀만두! 색이 독특해요. 키가 다르죠? 푸짐한 만두소 한 톨이라도 놓칠 세라 입안 가득 넣어보는데요. 아우, 알겠어요, 승민 씨. 말이 필요 없는 맛이라는 거죠? 이렇게 시원한 물막국수랑 새콤달콤한 비빔막국수랑 둘 다 모두 남녀노소에게 다 사랑받을 맛인데요. 뭘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요.